행복을 찾는 10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유일하고 영원하며 완전한 행복을 찾아 봅시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찾는 것을 행복이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질문의 타이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행복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과 건강, 경제, 정신 문제, 미래에 대한 한없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덮어오는 것을 인생인 줄 알고 운명인 줄 알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피해보려는 수단으로 잠시 잊어보려고 알코올, 도박, 음란 등을 통해서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천하의 어떤 인간도 사라진 행복을 찾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인간의 불행은 행복과 결별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만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야 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딱 한정된 해답을 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행복의 주인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오직 한 길 행복을 향한 그 길을 모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을 못 만나서 그렇다. 왜 못 만나는가? 어떻게 만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왜 꼭 예수만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꼭 예수여야만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행복을 떠나버린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행복의 길을 여셨다. 사람들의 방법은 종교나 수양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는데 구원에 대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고 그 방법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구원하는 분은 하나다. 정확하게 그러면 구원이 뭔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다. 행복을 증거할 만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에게만 있어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영적 사망 상태이다. 죽은 고래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상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누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축복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원의 주체를 모르기 때문에 총체적인 행복이나 구원에 대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을 모르니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할국을세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겸손한 척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이며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변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알아보려고 해도 때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알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착각은 뭐냐? 그냥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사실적 증거는 무엇인가? 이 말로는 형용할 수도 없는 기막힌 놀라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나는 왜 변화되지 않았는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 영이 나를 다스린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따라올 텐데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확신 없는 자를 물어뜯고 흔들면서 멸망하게 하려고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왜 내가 흔들리는가? 왜 나는 염려, 근심에 휩싸여 있는가? 모든 염려를 주인에게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보다 더 험악한 모습으로 사탄의 세력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덤비게 된다. 옛날에 공중 목욕탕을 가도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라고 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정말 맡겼는가? 여기 세 가지 그림이 보입니다. 이번 문에서 내추럴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고 종교생활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혹은 사소한 일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그야말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power, 권세와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경의 약속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탄은 나를 지금도 속이고 있고 이전에 내 모습은 영적으로 죽었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인간은 반드시 죽은 후에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천국이나 지옥.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자존심의 회복이고 행복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입니다. 그게. 기도는 과학보다 더 과학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반드시 있다.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응답도 받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상이다. 기억할 것들, 하나님의 자녀일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앞에 나가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과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가장 큰 응답이란 무엇인가?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지혜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이 열 가지 문을 열어가면서 반드시 해답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왜 그러면 몸과 마음의 질병 떠나가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병을 고치고 환경을 이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올바른 진단과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질병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감정에 의한 것, 환경에 따라 일어나는 것, 혹은 육신이 연약하여 걸리는 질병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 들린 것, 영적인 질병, 그로 말미암은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행복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질병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또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